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의 여러 동굴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미로 형태를 갖추어 보존 가치가 높은 뱅뒤굴은 그동안 출입이 엄격히 금지됐습니다. 네, 1년에 딱 열흘 세계유산 축전을 맞아 통제됐던 탐방로가 공개됩니다. 사전 공개 현장을 김용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굳게 닫혔던 철문이 열리고 동굴 입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비좁은 통로를 기어 들어가자 약만년전 용암이 지나가며 만들어진 용암 동굴길이 나타납니다. 용암이 바닥에서 돌출돼 올라온 용암 석순과 천장에서 고드름처럼 내려온 종유석, 용암 산호 등 70여 개의 다양한 용암 생성물들이 원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뱅디굴은 검은 오름에서 분출한 화산이 사방으로 뻗어가고 합류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생성된 4.4km 국내 최대 규모 미로형 용암 동굴로 보전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 기념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위아래로 뚫린 용암 수로는 마치 사람의 얼굴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 역시 뱅디굴만의 독특한 미로형 화산 지형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곳으로만 간게 아니라 가다가 작은 장애물을 만나도 두세 개로 쪼개지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방으로 지금 동굴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면적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길게 지금 용암 동굴이 형성돼 있습니다. 제주 관박지와 줄지렁이 등 동굴 동물 18종과 천장에서 뿌리내린 식물종도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뱅뒤는 넓은 벌판을 뜻하는 제주어로 지난 1988년 주민 제보에 의해 용암돼지가 발견된 이후 뱅뒤굴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존 가치가 높지만 해발 300m 지표면 가까이 동굴이 형성됐고 천장이 얇아 20여 군데가 무너지는 등 추가 훼손 우려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동굴 벽면은 균열되고 낙석 위험도 있어 정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은 오름 비공개 용암 동굴의 신비를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건 세계 유산 축전이 열리는 1년에 딱 열흘 뿐입니다. 이번에 동굴 탐험이 있고요. 그리고 불의 숨김 만년의 길을 걷다라는 워킹 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신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동굴 탐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축전 때 일단 공개를 유일하게 하는 구간을 탐험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뱅디굴과 김영굴 평소에는 절대 볼수 없는 이 귀한 우리 세계자연유산을 이번에 탐방하실 절호의 기회가 되실 겁니다. 국가유산청과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는 사전 신청을 받아 세계유산축전 기간에 뱅디굴을 비롯해 김영굴과 만장굴 비공개 탐방 구간을 임시 개방한 뒤 보존을 위해 다시 통제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